그래서 국정감사 인조 모니터단은 상임위원장의 열성적 국감인가, 과도한 갑질인가. 열성적은 뭔 열성적입니까? 열성적인 것은 이재명 방탄의 열성적이죠. 이 정청래 최민희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죠. 수준 이하, 수준 이하. 자, 지금 이 화면에 떴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정청래 최민희 국감 독점 위원보다 발언 시간 5배. 참, 아니 사회자가 위원들보다 5배나 더 말을 많이 한다. 그 5배 다 말한 게 전부 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그런 것이고, 또 민주당 쪽에 이 위원들 편드는 것이고, 이 정원들, 정인들 막 급박하는 것. 앉아라, 일어서라, 퇴장해라, 마이크 꺼라. 이거 하면서 발언 시간 5배를 더 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수준 이하의 상임위원장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때 원래 이 원 구성 협상할 때 법사위는 국민의힘 몫이었죠. 그리고 항상 법사위는 여권의 몫이었습니다. 국회의장을 이 제1당이 가져가니까. 그런데 그걸 끝까지 가져가겠다, 민주당이. 왜 그러냐면 법사위원장이 지금 뭐 이렇게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법사위에서 무슨 뭐 검사 탄핵 청문회도 열고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사위 굳이 가져가겠다. 원래 이 여당 몫인데, 가방위도 마찬가지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가방위도 원래 여당 몫인데 이걸 굳이 가져가겠다 해서 거기 이제 또 MBC 이 공영방송 지키려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협상이 안 되니까 그럼 우리가 다 가져갈 거야. 17개 상임위 다 가져갈 거야. 이래서 결국은 관철시켜서 두 개 가져갔죠. 두 개 가져갔는데 둘 다 수준 이하의 이 맹목적인 이재명 충성파 두 사람을 앉혀가지고 이재명 방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죠. 이게 조금 전에 그 통계를 어디서 내냐면은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오늘 평가를 했는데 2020년 국정감사 평가를 했는데 일반 정인, 창고인, 무더기로 막 부른 거 506명, 231명 무더기로 불렀죠. 그 다음에 동행 명령 17명, 심지어 뭐 그 용산 대통령실까지 가가지고 대통령 배우자, 대통령 장모 내놔라 막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뭐 동행명령 하는데 또 국회 직원이 가는 거를, 국회 직원이 가는 거를 그냥 국회의원들이 마치 사법권 있는 것처럼 막 가서 막 사진 찍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과도한 발언 적이 있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 평균 질의 시간 대비 위원장 발언 시간이 5.75배. 10월 18일 최민희 평균 질의 시간 대비해서 위원장 발언 시간이 5.44배. 이게 말이 되는 행동입니까? 이 국감 평가에 따르면은 국회의원들 평균 질의 시간보다 3배 이상 길게 발언한 상임위원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5건, 최민희 가방위원장 3건, 신정훈 행안위원장 이 사람도 민주당이죠 2건. 자, 정청래 지난 18일 서울고검 국감에서 1시간 27분 42초를 발언합니다. 상임위원장이. 그래서 의원 평균 질의 시간은 15분인데, 15분 15초인데 그거보다 5.75배 많은 시간을 썼다. 상임위 전체 발언 시간 법사위원이 지금 18명인데 그중에서 이 상임위원장이 전체 발언 시간의 22.03%를 사용했습니다. 22%를 18명 중에서 혼자서. 참, 최민희 7일 방통위 국감에 그때 이 직무 정지시킨 이진수 방통위원장도 막 불렀죠. 거기서 혼자 또 원맨쇼를 하느라고 전체 그 상임위 전체 발언의 19.89%에 해당하는 2시간 7초. 혼자서 2시간 7초 떠들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평균 22분 4초, 5.44배. 그래서 국정감사 인조 모니터단은 상임위원장의 열성적 국감인가, 과도한 갑질인가,
열성적은 뭔 열성적입니까? 열성적인 것은 이재명 방탄의 열성적이죠. 갑질하는 거죠. 이재명 방탄하느라고. 자,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국회의 모습입니다.